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양준일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북콘서트 취소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취소 소식이 들려와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일씨가 북콘서트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상심했을 양준일씨를 응원하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팬분들과 양준일 씨 모두를 위해서 이게 맞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양준일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어로 나는 나의 여왕들과 왕들이 내가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 잘못된 과정에 대해 죄송하다. 채 콘서트는 취소를 요청했다면서 예정된 북콘서트 일정을 취소했음을 알렸습니다. 양준일 씨는 당초 이날 29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20년 양준일 북콘서트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암홉마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콘서트를 통해 양준일씨는 자신의 에세이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암홉마의 내용을 함께 만들고 팬들에게 직접 노래를 불러주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달 14일 출간을 앞두고 있는 양준일 메이비 너와 나의 암홉마은 양준일씨가 세상에 건네는 위로와 희망, 그리고 진심, 어둠 속에서도 늘 빛을 향하는 그의 생각, 표정과 몸의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포토 에세이인데요. 양준일씨의 에세이는 예약 판매 첫날인 지난 3일 예약 판매 10분 만에 1,500부를 돌파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입증해 보인 바 있습니다. 놀라운 신드롬적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양준일 씨인 만큼 이번 북콘서트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번 북콘서트 역시 이를 감안해 결국 취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양준일 씨는 직접 팬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을 담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평소 팬들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양준일 씨는 불가피하게 북콘서트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팬도 양준일 씨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토록 팬들을 생각하는 양준일 씨에게 이번 북콘서트 취소 때문에 팬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돼 가장 상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 팬들은 한 마음으로 양준일 씨를 위로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기다릴게요. 응원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믿습니다. 힘내세요.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등의 양준일 씨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돌곰별곰TV 또한 양준일 씨를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양준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